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교수님이신데요. 제 제목은 출판윤리 아젠다에 대한 것인데, 지금 좀 전에 리즈 발표에서 처음에 얘기하셨다시피 출판윤리하고 영국윤리하고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출판윤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에디터들이고요, 영국윤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둘 파트에서 다 이제 관심을 갖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이제 리서치 에틱스가 되겠습니다. 제 발표에서는 일단은 그 한국의 지금 저널의 현황, 또 저널의 에디터들이 겪고 있는 현황들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에디터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리서치 에틱스의 어떤 부분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한국과학학술지 편집의협의회라고 한 단체의 활동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저널들의 현황 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표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는 학술지들의 숫자들입니다. 보시면은 KCI하고 KCI 과학 우리 이제 학진 연구재단 등재지 후보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두 등재지와 등재 후보지를 다 합치면은 약 2,000 종의 학술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절반 이상은 인문사회 계열 학술지고 나머지는 이공계 학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약 5,000 종의 학술지들이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많은 학술지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많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 학술지 중에서 ANHCI나 SSCI 또는 SCI 스코프스에 등재된 그런 국제적인 인덱스에 등재된 학술지는 약443종의 학술지가 되겠습니다. 약10% 정도의 학술지들이 국제적인 인덱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 학술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나열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학술지들이 아직은 학술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그 경험 부족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그러한 거기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그런 경험이 일천하고, 또한 에디토링 하는 그러한 기술도 좀 떨어질 뿐만 아니고 아직은 많은 학술지들이 재정적인 곤란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전반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학술지들이 아직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그렇게 잘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우리 학술지들의 약 10%가 국제적인 인덱싱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우리 한국의 그 학술지뿐만 아니고 한국의 학계나 여러 학술 단체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 중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영국윤리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뭐 표절, 데이터 날조와 변조, 이중게재, 그리고 부적절한 저자 표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2006년에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지침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연구윤리 부정에 대한 것을 다 같이 우리 아직은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연구윤리 부정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겪고 있는가를 전도사람들은 이제 분석을 좀 하고 판단을 해봤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지금 이 학술지에 대한 얘기는 2008년도 네이처지에 그 데자뷰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소개됐던 그런 한국의 학술지들에서 일어난 표절 문제를 소개했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1999년에 발표된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의 내용이 초록의 2부부터 논문의 끝까지가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표절이라고까지 얘기하기도 좀 힘든 정도로 그대로 이제 갖다 옮겨 놨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은 보시게 되면은 이 저널이 코리안 저널 오브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영어로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 학술지를 경우 이전에는 제가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로컬한 학술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학술지들이 갖고 있는 은둔성, 뭐 은둔성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국제적으로 익스포즈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표절 또는 데이터 날조의 문제들이 아직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학술지들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학술지의 국제화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반 연구자들이, 국내 연구자들이 이 연구 윤리에 특히 이제 표절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범하게 되는 이유 중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원칙의 문제인데, 우리가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거 아니죠.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것 훔치지 말아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남의 것 갖고 온 것은 내가 알고 있고요, 남의 것 훔친 건 내가 알고 있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웹에 이 화면에 떠 있는 것은 WAME이라고 하는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라고 하는, 우리 말로 하면은 국제 의학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여기에 에디터들이 하는 웹 포럼에 나와 있는 한 부분입니다. 2006년에 있었던 웹 포럼인 자료인데, 이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allow the insertion of a sentence taken from someone else's paper?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한 개의 문장을 갖고 와서 갖고 오는 행위를 봐줄 것이냐, 이렇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들, 많은 에디터들이 한 가지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 답변 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Medical journal editors are indeed highly tolerant of one sentence copying. 한 개의 문장 카핑하는 거 톨러런트하다,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그 뒤에 뭐가 붙었냐면 provided the references given. 출처 표시를 한다면은, 한 개의 문장을 갖고 오면서 출처 표시를 한다면 그 정도는 받을만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개의 문장 갖고 왔는데 이거 출처 표시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개의 문장을 갖고 오더라도 이건 다른 사람의 걸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표절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 지금 저한테는 이 그 웹포럼의 이 얘기가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표절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어릴 때부터 우리 배워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학자들은 표절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보냈던 어떤 분의 메일의 일부인데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표절을 어렵게 생각하고 물었어요. 표절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자 메일로 문의드립니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여섯 어절 이상 동일할 때 표절이라고 정의되는데, 창고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경우에도 인용시에 위와 같은 정의가 적용되는지요. 뭘 물어본지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표절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표절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제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많은 학자들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표절을 나 스스로 정의 내리는 일이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표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오류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학자들이 이 표절을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범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표절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갖고서 매스컴에 소개했던 분이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가 짧아서 기준 논문 참고로 50여 편을 작성했고 그중 일부가 표절 논란이 된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의학계에서는 수천 건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방식인데 나만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억울하다. 실제로 국내 의학계에서 이렇게 수천 건의 표절 건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검증이 된 얘기인가요? 이분은 자기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도 여러 가지 큰 파트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일반인들을 이제 호도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우리 표절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변명이 나만 그런 것을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은 다른 사람들 표절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호도한다고 하는 것,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표절을 자주 범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글쓰기에 대한 교육이 태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국회의원 문대성 씨가 표절이 아주 심하게 걸렸었는데 그 와중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결과이다. 이론적인 배경은 기존 것으로 하는데 조금 더한 부분이 없지 않다. 결과 과정이 중요하지 이론적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 인트로덕션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인트로덕션에 다른 사람의 글이 들어와도 별 문제 아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과학적 글쓰기에 대한 트레이닝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아무렇게나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모든 파트가 왜 의미가 있고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논문 작성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일반적인 리포트 쓰는 거와 크게 다른 점은 우리 인류한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논문 작업을 하는 모든 파트에서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자 많은 분들은 아직은 이 과학적인 글쓰기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갖고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표절만큼 많이 일어나고 시비가 많이 붙는 경우가 이제 이중 게재, 중복 게재, 중복 출판 이러한 문제죠. 지금 뭐 제가 슬라이드 갖고 온 것은 아주 티피컬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뭐 인트로덕션에 많은 부분이 동일한 글이 들어가 있고 실험 방법 좀 메소드 섹션에서도 많은 부분이 지금 오버랩돼 있습니다. 제가 오버랩된 부분들을 이제 글로 연결시켜 놨는데 오버랩돼 있고 결과도 따라서 많은 부분 이제 오버랩돼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부분이 많이 겹치는 그런 논문들을 많이 논문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고 이것이 현재 학술지의 에디터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시비가 많이 걸리는데 판정을 하기가 비교적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에디터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리던던 퍼블리케이션을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인지. 다른 케이스는 뭐 좀 더 심한 경우죠. 이거는 인트로덕션의 상당 부분이 오버랩되고 메소드 섹션의 6개 섹션 중에서 4개가 동일한 타이틀로 되어 있고 데이터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게재 또는 자기 표절의 문제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이처지에 2010년에 나와 있는 한 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학자들이 이중 게재를 하거나 이중 게재를 하는 그러한 문제는 두 가지를 지금 실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한 얘기를 이제 네이처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논문을 낼 때 항상 과거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 우리가 논문 출판을 할 때 투과할 시점에서 그런 약속을 항상 체크리스트에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동료학자들은 열심히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동료들한테 전달하는데 이 경우에는 과거에 냈던 데이터를 또 울고 먹어서 쉽게 논문 투표를 만들어서 동료 학자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고 시간을 웨이스트를 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동료를 즉 익스플로이트하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교육이 초기 단계에서 많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동료 학자들에 대한 피어십, 동료의식 동료의식이라 아카데믹한 동료의식이 충분히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라고 하는 것이 내 연구의 과학적인 진실을 올려주는데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아주 시간을 낭비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아주 예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안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도 사회에서 또는 정부 기관에서 이 연구 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프레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잘못 엉터리로 그런 크레딧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전통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패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티피컬한 경우인데 지금 한 개의 논문에서 썼던 데이터를 과거에 다른 연구에서 했던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삽입해 갖고서는 뭐 새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거짓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데이터 패브리케이션이죠. 좀 심한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이제 여기 서울대 수의대 강수영 교수가 종합적인 결과 17편의 논문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17편의 논문에 걸쳐 갖고 조작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한 조작은 그렇게 심한 조작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조작이 어떤 조작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데이터 발표를 할 때 그림의 일부를 잘라내서 그것을 포토샵에서 뒤집고 그것을 다른 데이터의 이름으로다가 삽입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엄청난 그런 조작은 아니었죠. 우리 뭐 아마 어제 크게 거론이 됐을 텐데 황우석 박사 같이 커다란 그런 조작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일부를 바꿔놓은 것이라서 이 강수영 교수는 It was a simple mistake, not committed on purpose.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17편에서 이러한 종류의 실수가 일어났다고 하는 문제. 이 양반이 거의 평생을 거쳐갖고서는 이뤄놓은 업적이 이러한 단순한 조작에 의해서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이거 하나를 발견해 갖고선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진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 수 있는데 발견이 안 된 다른 조작들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의 논문을 이 17편의 논문을 전부 다 우리는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패브리케이션이나 팔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국내 학술지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데이터 조작은 항상 3, 4등입니다. 1등은 표절, 2등은 이중 게재, 3등은 부적절한 저자 표기, 4등이 데이터 패브리케이션, 팔시피케이션인데요. 실제 숫자로 따져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지금 숫자적으로 많이 노출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데이터 조작의 경우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많은 경우에는 데이터 조작은 내부 고발자, 위슬블로어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라고 하는 데서는 특히 위슬블로잉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적절한 저자 표기의 문제입니다. 뭐 이 황우석 박사의 대표적인 그런 논문에서 지금 20몇 명의 저자들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은 실제로 이 사이언스 논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나오면서 그 신문 보도에서 자기가 저자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게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런 명예 저자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적절한 저자 표기의 문제 역시 우리가 연구 진실성, 연구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많이 제대로 안 되었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부적절한 저자 표기의 문제에서 또 한 가지는 지도 교수에 의한 제자의 연구 교육의 부실에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홍계 교수님들은 다 학자분들은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은 이러한 연구들이 현재에서는 대부분 다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수와 학생, 또 학생들 여럿 또는 다른 실험실의 교수 학생들이 인볼브된 굉장히 복잡한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근의 연구 트렌드고요. 따라서 보통의 이공계의 논문에는 교수와 저자들이 항상 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인문사회계 논문에서는 교수 따로, 학생 따로 논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하는 문학사학 철학이 한문 분야에서는 그 글 쓰는 순간에서의 개인적인 사고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학생이 혼자서만 논문이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회계열의 연구들, 뭐 우리 봄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그 뭐 김영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교육 계열을 연구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서 논문을 쓰는 그런 논문들이었어요. 조사를 한다고 하는 교수가 일일이 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안 하죠.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합니다. 그럼 그 연구 분명히 공동연구인데, 협업연구인데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다 교수가 혼자 나가거나 또는 학생이 혼자 나가든 그러한 트렌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학교, 우리나라 이 인문사회계 연구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한 가지 했습니다. 처음 제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드리는 건데요. 아마 제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학술지들의 리스트인데 보시면은 회계학, 아동복지학, 노년학, 소비자학, 마케팅학 쭉 보시면 우리나라의 사회계열의 학술지들입니다. 이 학술지들에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 동안에 발표된 학술지에 발표되어 있는 논문들을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를 했냐면은 학술지에 여러 논문 중에서 교수와 학생이 지도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저자가 된 논문들 이 퍼센티지를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회계학 연구에서 발표된 논문 110편 중에서 약 41.8편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공동 연구였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자료는 뭐냐면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좀 하지만은 저는 약간 좀 우수한 논문이었다고 좀 라고 달리 좀 조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카이 대학에서 뭐 서울대 연구대에서 교수들이 서울대 연구대 출신의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들 중에서 교수와 학생의 공동 저자로 돼 있는 논문들의 퍼센트를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보시면은 보편적인 그 교수와 학생 공동 연구가 40.8%였는데 스카이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의 경우에는 공동 저자가 64.3%. 또 밑에 아동복지학도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스카이 대학 것이 노년학 경우에도 단연 높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정 찬성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우수한 연구의 경우가 공동 교수 학생 사이의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것을 두 다른 기간 동안에 발표된 논문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동일한 3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조사된 학술지 편수도 거의 비슷하고요. 요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의 경우에 공동 교수 학생 공동 저자 논문은 31.7%였습니다. 근데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에는 10%가 더 높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무엇을 의미를 해주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 인문사회계열 논문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협업 연구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 갖고선 좀 더 이 스카이 대학의 논문들을 가지고 좀 의미하는 바를 좀 생각하자면 좀 더 우수한 연구라고 하면은 공동 논문이 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좋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학문 이공 인문사회계에서도 학문 트렌드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공동 연구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인지되고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은 해외 학술지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느끼게 된 것은 우리가 인문사회계에서도 지금 좀 느끼긴 하지만은 이런 트렌드는 이 학생과 교수 사이의 공동 연구로 되고 있다. 사실은 제가 이 학생과 교수 사이의 공동 논문이 왜 중요한가를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은 우리가 연구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할 때 가장 좋은 지도는 연구를 실제로 같이 두 사람이 하면서 하는 지도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지도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 교수 학생 사이의 공동 저자 논문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대체로 연구 윤리적인 문제는 이제 정리를 하고 지금 국내의 에디터들이나 출판계에서 지금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 학계에서 연구 윤리, 퍼블리케이션 에틱스 또는 출판 윤리, 출판 윤리나 연구 윤리에 대한 책임 의식과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에디터들이 외국과 같이 평생을 에디터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학계가 한 2년 정도
에디터를 하고서는 다른 분한테 넘겨줘요. 2년 동안에 사실 에디터의 역량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국내 학술지에서 피어 리뷰하는 퀄리티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것도 한 가지 큰 문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학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것에 대해서 공동적인 노력을 해야겠다고 해서 2011년 이맘때쯤에서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우리말로 하면 한국과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입니다. 이것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줄여서 이제 과편협이라고 하는데, 이 과편협의 활동은 국내 이제 과학학술지의 질을 높이고 과학학술지 사이에서의 에디팅과 퍼블리싱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교환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 갖고서 국내 과학의 발전에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지금 내걸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과편협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존재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출판윤리위원회입니다. 과편협에 등록한 회원들은 국내 학술지들이 이제 주 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13개의 학술지들이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 개인 회원들도 적지 않니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 회원들의 그 실제로 그 인덱스 상태를 좀 보게 되면은 대부분 경우는 이제 KCI 연구재단 등재지인데 적지 않은 숫자의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인덱스되어 있는 그런 저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편협에서 하고 있는 일은 뉴스레터와 저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로 2호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1년에 한 편밖에 못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편집에 관련된 그러한 워크숍과 출판윤리에 대한 워크숍 또 포럼들을 1년에 서너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우리가 지금 닥터 웨이저 모시고 특강을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미팅이나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칠 텐데, 제가 이 과편협을 소개해 드리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좀 전에 그 인문사회 계열의 그 학술지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활동이 과편협과 같은 활동이 국내 인문사회 계열의 그러한 학술지들 편집인 사이에서도 그러한 모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